조세호 씨 뒷자리 우리 쓰라인 한번 그렇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심쿵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심쿵 라인이요. 거기서 툭 끊어지네요. 진짜 심쿵이에요. 아, 거기서 랩이 아, 툭 하네 앞에서. 나름대로 오늘 여기가 이제 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비 타임 예, 아 우리 진짜 대단해요. 매니저분이세요? 앞에? 거의 막 실장님이라고 보면 돼요. 기사님 오셨나 보세요. 네, 오늘 아, 잘생겼네 다. 준비 많이 했어요 저희. 아 대단하네. 샤이니의 태민 씨하고 엑소 카이 씨는 춤선이 굉장히 섹시한 아이돌로 오셨다고. 아 카이 씨 그 얘기 들어봤어요? 강 다니엘 아시죠? 네네. 그 친구가 그 롤모델로 카이 씨를 아~ 존경한다고. 아, 너무 감사하네요. 다니엘 씨가 우리 저 진짜 롤모델이 카이 씨라고. 아, 네. 참 궁금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예. 이렇게 나와서 좀 춤을 뵌 적은 없지만 시작. 아우 이제 몇몇 분이 벌써 입을. 희진 씨 뭘 봤어?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솔직히 아이돌 이 친구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연예인 같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네. 지금 심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아, 근데 춤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혜 씨! 다혜 씨 또 왜 그래요? 아, 쳐다를 못 보겠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쳐다봐요. 이게 다혜 씨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태민 씨 정말 팬이어서. 아 그래요? 아, 둘이 닮았어요. 아, 다혜가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 태민 씨를 본다는 거에 굉장히 흥분을 해서 아 그래요? 네 너무 좋다고 어? 근데 옆에 앉게 되니까 애가 주체를 못하고 지금 부동 자세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오사카 팬미팅 이런 것도 찾아서 본다고요? 아 진짜요? 아 제가 그럼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막 원래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째 애가 한 16, 18개월 때 진짜 막 너무 힘들 때예요. 그때 아, 남자애가 그렇게 되면 정말 비글이거든요. 네네. 그때 너무 지쳐서 아, 이 육아는 언제쯤 끝날까? 나에게 자유는 오는가? 이러고 있을 때 네. 진짜 우연히 음악 방송을 봤는데 세민 씨 솔로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요? 근데 진짜 막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육아의 피로를 덜어내는 아 진짜 뭔가 진짜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핸드폰으로 데이터의 거의 80%를 다 태민 씨한테 와 소진하고 아 근데 진짜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카이 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 카이 씨는 제가 애를 낳을 때 나오셔가지고 아, 시기가 중요해. 시기가 시점이다 시기가 중요해. 그거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때여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몸이 없을 때라 상황이 없을 때라 몸이 없었네 아기 날 때. 그럼 나오신 김에 두 분의 멋진 춤선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아 춤. 따로따로. 멋있다. 자 우리 저 어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카이 먼저. 카이. 고고바! 와우! 김현자 씨도 좀 그 김현자 씨도 좀 지금 넋을 꽂아 보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희진 씨, 희진 씨는 어땠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남자인 섹시해요. 네네. 어 진짜 멋있네. 아, 진짜 멋있네. 엑소의 카이 씨한테 그 랩도 좀 배우고 춤을 따라서 춰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어떤 랩인지 좀 한번 엑소 랩 있었는데. 예, 한번 해봐요. 지혜야. 또 지혜. 지혜. 아니 지혜는 왜 또. 지혜 씨가 지혜 씨 연락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찾아왔지. 아니 도대체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 씨니까요. 아니 내가 꼭 지혜한테 해야 돼. 딸이 없으신데 지혜라고. 또 다른 애들이 부르더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도드려 너를 안고 너 맘을 위해 지나면 난 포켓이 돼.
Yeah. 또 다른 늑대 되기 도체다.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다. 품속에 부드럽게 너를 잡고 넘어서 위에 난 남포기지. Go yeah. 자, 일단 저기 우리 카이 씨 한번 봤고 이번에 우리 태민 씨 한번. 예. 아, 지금 다혜 씨가 벌써부터 대부분이 섹시하네, 골반.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 누가 대놓고 제 앞에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춤추는 아, 근데 남자가 막. 두 분이 다. 아니, 근데 태민 씨하고 카이 네. 씨가 친하기도 하지만 별명도 똑같다고. 어떤 별명이에요? 매직 핸드라고. 아, 매직 핸드? 아, 예. 저희끼리 막 놀러 한번 갔었어요. 네. 태민이 차를 타고 놀러 갔었는데. 태민이가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근데 막 핸드폰을 찾고 있더라고, 차에서.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 위에다가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제가 야,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딱 찾고 줬어요. 야, 아니 얘는 그다음에 다시 탔는데 제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뭐하냐, 뭐. 태민이가 야, 뭐해? 하더니 또 위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이런 걸 많이 진짜 둘이 더 맨더머네. 공항 패션도 그 백을 안 갖고 다니고 하도 저번에 종이백을 갖고 다닌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니, 이제 그것도 잃어버리고 네.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잠깐. 아, 하도 백을 잃어버리니까? 네. 아, 근데 해외에서 신발을 잃어버려서 맨발로 입국한 건 뭐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맨발로 입국한 건 아니고요.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짐을 다 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나가야 되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아, 신은 신발을? 아, 진짜 대박. 아, 대박. 야, 이거 진짜 매직 신발까지 봤어. 최근에는 한번 핸드폰을 짐가방에 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건 핸드폰 잃어버린 걸 티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아, 핸드폰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태민 씨랑 카이 씨가 또 절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묘하게 두 분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슬라인 조장으로서 네. 사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볼까요? 네. 오. 야, 누가 카이고 누가 카이? 거의 뭐 이상호, 이상민 씨처럼 닮았죠? 네. 여자로도 좀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두 분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머리 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머리가 길었어요, 여기까지. 브릿지도 예. 먹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었는데 처음 전학 간 날 친구 어떤 남자애가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죠, 화장실에. 근데요? 근데 가자마자 저한테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소변을 봐야지. 그렇지. 여자인 줄 알아. 나도 소변을 봐야지. 남자 친구야. 그러니까. 저기서 봐야지.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아, 오해를 했구나. 먼저 소변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진짜 여자. 귀여워. 오해를 할 만한 해. 그죠, 함경 씨? 네, 여자. 이쁘다, 이거. 여자네. 여자애도 예쁜 여자애네요. 다른 분들 궁금한데 좀 닮았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좀 다영 씨는 신동엽 씨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아, 네. 제가 데뷔 초에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네, 그때 그래서 뭐지 회사에서 네. 아 너는 좀 살을 빼던가 어떻게 하던가 좀 너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걸그룹인데 그래서 일단 아 너도 걸그룹인데 신동엽 씨를 닮은 건 좀 그렇다라고 그러지. 모여라는 포인인데 남자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양갈래를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전 막내인데 원래 양갈래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갈래가 금지됐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지금은 풀렸어요. 아, 괜찮아요, 이제는요? 네. 아. 미나 씨도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귀여우세요. 지코 선배님. 아, 지코. 아, 지코. 아, 주로 남자를 많이 닮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엘리아 씨는 네. 이태임 씨. 아, 이태임 씨. 맞아요, 이태임 씨. 아, 이거 안정해요. 엘리아 씨, 이태임 씨 닮은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많이 닮아. 아니, 저는 해투에서 한번 네. 이거 박명수 씨가 네. 그 엑소의 멤버 중에 아! 그 누구였죠? 백현? 시우민 씨? 시우민 씨. 나오셨을 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오, 야, 맛을 짜 최훈 닮았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아. 근데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닮은 사진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서 이제 그것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인터넷 뿅뿅뿅뿅 막 이러더니만 정말 SNS에 온갖 욕을 막 먹고 있어요. 저야 이제 어린 아이돌이랑 닮았다 하면 너무나 좋고 기쁜 일인데 아니 박명수 씨 때문에 내가 아니 최현우 씨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사과해요 박명수 씨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세요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시라고 가희 씨가 보기에도 좀 최현우 씨하고 시우미 씨하고 어떤지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는데요 아 닮았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것도 사진 딱 두 개 박아주세요 네 두 배가 와요 내일 아침에 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희진 씨가 우리 그 아이돌의 조상이라면 이분은 한류의 조상님입니다 자 우리 아모르 파티를 역주행 중이시죠 원조 고아 우리 김현자 씨 아니 사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저 대 선배님이신데 예예예 예, 예. 진짜 꽃밭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오른쪽에 박종규 씨고 지금 앞에 김수 씨 거의 아수라장인데 내가 그럼 박명수 씨 앉아 계시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아 갑자기 또 죄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분위기 더 이상해졌어요. 네. 아 제가 여기 오자마자 나이를 다 물어봤어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걸 좀 알았어요. 아 김현자 씨가. 네네네. 어. 연자 누나가 나이 제일 많지 않아요? 아. 지금 헛소리 한 거예요. 개그 하시고 개그 하셨잖아요. 김현자 씨가 되니까 되게 귀여우시네요. 아니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고 예. 그 굉장히 좀 더 농담도 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런 파티 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당연하죠. 예. 아니 근데. 자, 아무런 파티 요새 진짜 잘 돼가지고 기분 좋죠? 너무 좋아요. 아. 그냥 세상이 달리 보여요. 원래 아, 진짜요? 네, 완전 그게 옛날에 났던 노래 아니, 이게 사실은 4년 전에. 4년 전에 2013년에 나온 그러니까. 노래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역주행. 야, 이게 좀 어떻게 역주행을 하게 됐는지 좀 아세요, 김현자 씨께서? 저쪽갱가 녹화 때 윤일상 씨를 봤어요. 아, 그래요? 윤일상 씨가 작곡을 해주셨는데. 작곡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때 얘기를 처음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은 엑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